지내셨나요? 아, 예, 뭐 그럼요. 오늘도 이렇게 힘든 와중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칼터뷰를 위해서. 네. 질문 드릴게요. 범람질 안으로 충치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범람질 안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범람질 안쪽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짠 하고 그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충치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야. 위에는 덜 느낌, 네네. 아니 뭐 까만 게 없는데 이 안에만. 하지만 그게 아주 작은 구멍이 밖에 뚫려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입구는 작은데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범람질이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라서 충치가 쉽게 커지지 못해. 근데 이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난리 아주 나는구나. 먹기 좋은 상아질이 있는 거지. 아... 말랑말랑한, 네, 파먹기 좋은. 그래서 충치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혹은 범람질 쪽에서 이게 입구가 좀 생겨서 점점 좁아지다가 상아질을 만나는 순간 다시 들어오죠. 아, 진짜로? 아. 그런 식으로 많이 되죠. 20초 남았어. 답이 됐나요? 아, 근데 그 질문이. 아니, 왜냐면 우리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썩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아를 보면은 이게 좀 홈이 파인 곳들이 있어요, 모양이. 10초. 해박적인 모양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 잘 안 보여요, 밖에서. 그래서 충치 검진할 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찾아봐요. 근데 우리 육안상 안 보이는데 이미 썩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름 좋네.